대한민국의 가슴을 움직인다. 휴먼 메탈 프로젝트 산 넘고 물 건너. 지금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요. 지금 간의 그 담도들이 다 늘어나 있습니다. 간 담도가 모이는 그 부위에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암일 수도 있는 긴급 상황. 건강 같은 거는 괜찮으세요? 희망은 별로 아픈 일은 없죠. 아버지 검사 결과가요. 아직 확실하게 나쁜 건 아닌데 조금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예, 나쁜 기운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 좀 가셔가지고 완전하게 좀 잡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그저 소병 정도로만 아셨던 할아버지. 그러나 최악의 경우 담도 암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태.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진단이 어려운 담도암. 완치율이 10%에 그칠 만큼 치명적인 암 중 하나이다. 다음 날 할아버지를 곧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모시고 신속한 검진에 나섰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담도라고 있습니다. 담도 그 슬개 물이 내려가는 길인데 담도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담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옆에 큰 이런 주머니 같은 것이 보입니다. 주머니 같은 거 이게 있는 경우는 이게 일종의 기형의 일종인데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담도가 눌리면서 그 위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검사, 여러 가지 피검사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악성질환, 특히 암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암이 아닌 담도 기형으로 판명된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할아버지의 담도 확장증을 치료할 수 있었다. 결과가 나와서 할머님이 얘기 듣고 왔어요. 좋다. 좋죠. 정확한 검사 결과니까 이제 아버님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딱 기운 차리셔가지고 옛날처럼 생활하시면 돼요. 아 이제 얼렁사에 기아라도 태어나봐요. 그래요 그래요. 그건 가능하죠. 오늘의 방문만 중국 괴산군 감물면 안민동만 신라시대 감물성에서 유래돼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유서 깊은 산골마을. 하지만 이제 지난날의 활기찼던 흔적들은 사라지고 30명의 어르신들만이 남아 쓸쓸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 후면 무심한 세월 속으로 사라져가게 될 황혼 속의 안민동 마을. 오늘만은 이곳에 화사한 기쁨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오늘 마을은 충북 괴산군 감물면 안민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이름 좋고 말이죠. 제주도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제주도끼리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게스트분이 분명히 같이 오셨는데. 근데 게스트분이 안 보입니다. 아, 이분이 참 워낙 특이한 분이라. 마스크? 소리가 이렇게 일그러지신 누군지 잘... 아, 음악을 들으니까! 이거입니다. 달리 안 보여요.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산 넘고 물 건너 26번째 행복 도우미 현영! 상큼한 그녀가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나섰다. 아,
진작부터 오고 싶었어요. 저는.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진료도 해드리고 네. 또 뭐 어려운 분들이나 뭐 소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소원들 다 이뤄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네. 보면 행복해지는 프로그램. 네 방송? 그렇습니다. 마치 현영 씨 같은 방송이죠. 보면 행복해지는. 좀 즐겁게 해주실 만한 개인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개인기? 네. 일단 전 노래가 있잖아요. 일찍 갔으니까 일단 노래를 불러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춤. 잠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잠깐. 신곡으로요? 네네네. 찰찰찰 신나는 노래 랄랄라 아무도 몰래 찰찰찰 나의 노래 랄랄라 You can do candy honey 이게 저기 오늘 저희가 방문한 마을이 충청북도 네. 괴산군 가물면 매전리 안민동 마을인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밤마다 이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네. 이 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하, 이게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합니다만 말이죠. 그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해놓은 이 농작물들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관계기관에 네. 그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멧돼지가 네. 지금 산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잡아가야 되겠다. 현영 씨가 입이 닿는 대로 멧돼지들이 깜짝 놀랄 만한 표정 한번 야성적인 네. 야성적인 야성적인 서울 아산병원 무료 진료팀 자문교수 김영태 방사선과 교수 조경식 총괄 운영 간호사 이순선 간호사 우현진 방사선사 조기현 김상병사 김상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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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이구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아 어르신들께서 똑똑한 감자. 그냥 안 오시고. 안녕하세요. 야. 현영 씨는 자주 TV로 보셨나요? 냉장고. 냉장고. 저 에어컨하고 냉장고는 여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아 제가. 옆에 업체군요. 네, 옆에 업체군요. 옆에 업체군요. 우리 거는 다 나갔대. 물건이 없대. 우리 것도 다 나갔어요. 우리 것도 다 나갔어요. 나만 아무것도 안 파네. 나만 아무것도 안 파네. 산업동 건강하실 자는 의료 서비스. 검진 3일 전 어르신들의 혈액을 채취해 22가지 정밀 검진으로 마을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한다. 검진 당일 심전도, 초음파, 디지털 엑스레이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종합병원에 준하는 정밀 검진이 이루어지며 모든 자료가 취합된 검진 결과 보고서가 출력되면 어르신들 개개인에 맞춘 상세한 건강관리 방법을 상담한다. 최종 검진 결과 심각한 병이 의심되는 분들은 서울 아산병원과 경희의료원으로 모셔 치료를 계속한다. 아, 정말 땀이 가만히 있어도 줄줄줄줄 정말 더워요. 올여름 들어서 전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아 근데 현영 씨 보니까 좀 시원하다 뒤에서.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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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 아니야. 아예예 안녕하세요. 우와 국민약품이 왔네.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아버님이야. 아버님이야. 아버님 저는요. 예. 왔다 우리 작가하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작가분하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멋쟁이세요. 뭐, 그래요. 모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니야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 점씩 다 달라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있나? 김종필이 인구라기 말이여. 김대주의 김영삼이 내 다 같이 사진 찍어놓은 거 알고 지금 되네. 그 개우스장에 가봤는지 모르지만 3층에 가면은 예. 호랑이 88마리가 있어요. 예예. 그 88 어린이 때 그걸 그래서 기증한 거예요. 그냥. 예. 아 그 아버지가 유명하신 거예요? 내가 그린 거지. 오! 와! 아 저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그거 봤습니다. 그게 호랑이 한 마리는 이렇게 있고 한 마리는 이렇게 있고 호랑이 한 마리는 아빠를 두 개 모으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모습이 다 다르네요. 그게 아버지가 되신 겁니까? 예, 못 믿는데. 88마리 호랑이 그거를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국회의사당 3층에 있는
88마리의 호랑이 그림. 일단 호랑이 그림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작가가 정말 산골마을의 할아버지일까요? 작가의 이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작가 전영도 맞습니다. 이제 그럼 호랑이 아버님. 어이, 뭐예요? 호랑이 그랬어요. 아니, 호랑이가 필요해요. 아이고, 나도 떴네. 세 마리만 그치.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이 처자는 누군 줄 알겠어요? 어머니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부채. 혹시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하시고 싶은 인사 말씀 있으시면은. 손자야 보고 싶다. 내 성아 보고 싶다. 그거요. 또 군부대 하면은 우리 현영 씨가 인기가 많아요 어머니. 내성 씨 계시는 군부대에 계신 모든 분들 내성 씨 예쁘게 봐주시고요. 모두 다 힘내시고 내성 씨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잘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계시는 거. 아우 저기 정말 시원한데. 아니 여기 왜 거기 계세요? 할아버지! 아니 그럼 저희들이 절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 다임이 인터뷰는 처음인데. 저는 아버님 보면서 구준엽 씨 있잖아요. 클럽의 구준엽 씨. 닮으셨어요. 손자 사세요 여기? 아 식구 시달 뜬다 진짜. 삼각을 꿈에 자꾸 나타나요. 꿈에 자꾸 나타나요. 뭐라 그러세요? 꿈에 나오셨어요. 날 띄울 것 같다고. 같이 가던 데도. 깨고 나면 너무 좋다. 꿈에서 깨고 나면 너무 좋다. 아무도 없으면 다음 날은 없어요. 같이 계실 때 금술 좋으셨죠? 아이고 우리 금술 나빴어. 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 안 먹었던 저기인데 아주 안 때렸다면 그저가지만 때리긴 두 번 때렸어. 근데 두 번 때린 이제 그것도 이제 왜 때리는 거 죽구나. 그게 제일 미안하세요? 꿈에서 만나셨을 때 어머니한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여보 그러시면서 한번 하세요. 여보. 네. 한번 하세요. 여보. 초음파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주민의 거의 한 50% 이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처음 받아보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의료 혜택이 상당히 많이 좀 낙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마을에 비해 많이 낙후된 안민동 마을. 그만큼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은 이곳. 오늘 이분들을 위해 산 넘고 물 건너가 깜짝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옥수수 밭이 여기 텃밭이네. 텃밭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너무 멋쟁이세요. 옷 너무 예쁘시다. 뭐가 멋쟁이야? 옷이. 머리 헤어스타일도. 85이요. 정말? 85? 할아버지하고 둘 살다가 3월 달에 돌아가서. 3월 달에. 그래, 혼자 살지 뭐. 아 이거 할머니 이게 손자 사진. 손자 이건 진짜. 이건 손자면. 아이고 야 잘생기셨네. 이래서 못 봐. 왜요? 하도 멀어서. 어디 있는데? 거제도. 거제도? 거제도. 아이고 여기서 거제도면 거리가 얼마야 이게. 그래서 못 봐.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래, 사진 보시고 계셨구나.
가보고 싶으세요? 네. 올 봄에 할아버님과 사별을 하시고 조금은 쓸쓸하게 지내시는 강계림 할머니를 위해서 오늘도 제가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 곳에서 모신 손님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애타게 보고 싶어하던 손자 가정 오늘 산 넘고 물 건너에서 모셨습니다. 증 손주분이시군요. 예예. 증손자. 손자분이시고 손주 며느님 되시군요. 아. 먼 길 달려오셨죠? 거제도에서 6시 출발해가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그 마음 같아서는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그게 열지가 않으셨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죠, 그게. 항상 좀 가까이 계시면은 뭐 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뵙고 싶지만은 어릴 적에 거제도에 있다 보니까 한번 오는 것도 좀 시간 내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항상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손자 보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세요? 사진 보시고. 그래 보고 싶다 그러지. 보고 싶다. 너들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그러지. 이제 엄마 안 있다 죽을 거 아니야. 왜 돌아가셔요? 아이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숨이가 아파 죽거든. 숨이가 아파. 숨이가 아플 때는 아주 얼렁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적적하실까 봐 저희들이 뭐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뭐를 준비했어? 글쎄요, 뭐 준비했을까? 뭘까요, 어머니? 모르겠어요? 등은 발도 제게는 또. 왜 없어요? 아이고, 다들 이러시더라. 다들 이러세요. 그럼 선물 말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세요? 보고 싶은 사람은 손자. 손자. 손자가 이렇게 선물로 탁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응? 손자가 어디서 금방 나와. 어디서 금방 나와, 그죠? 굳이도 있는 게. 그죠? 야. 어찌 금방 나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 소개를 일단 드릴게요. 윤석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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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선물 제가 준비했어요. 네. 어머님의 작품. 네. 자. 어머니가 만든 작품들 나와 주세요. 나오세요. 야, 과연 뭘까? 선물이 뭘까? 아이고 여기를 손대. 야. 한번 보고 싶어. 아이고 벌써 일어나시네. 건강하세요. 야. 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썼어요. 얼마큼? 맞지. 뭐 오늘 가져오셨어요? 선물도 준비해오셨어요. 할머니. 야 예쁘시다. 오. 와. 아이고. 야 지금 아예 어머니 지금 입으신다. 지금 입으셔. 단추를 쓱 풀으신다 어머니. 바지. 지금까지도 입으셨다고 들어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아니 정말 좋으신가 봐요. 야 이거 본의 아니게 제들 패션쇼가 됐습니다. 자 등장하십니다. 너무 예쁘시다. 괴상군 슈퍼 할머니. 슈퍼 모델 할머니. 슈퍼 모델 할머니. 아 할머니 할머니 너무 예쁘시다. 포즈 멋지게 포즈 한번 해보세요. 포즈 네. 멋있게. 이야. 생각 꿈에도 안 했는데. 네. 생각 꿈도 안 했는데 멋지게. 할머니 좀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손자의 깜짝 방문에 너무나 행복해하셨던 할머니.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래야.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아이고 안 붙은 사람들 안 좋아하는데. 아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네. 안 좋아하는 사람들 왔는데 왜 이렇게 오세요 형님?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너무 좋으니까. 어머니 이 처자 누군지 알아요? 이 처자? 텔레비전 봐도 이름을 모르지. 텔레비전 봐도 이름을 모르지. 괜찮아요. 현영이에요 어머니. 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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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all me
아침이. 처음 들어보시죠? 죄송해요. 아니 저기 네. 어머니한테 골밑에 좀 있어요. 저 노래도 하고요. 영화 배우도 하고. 다른 거야. 예. 딱 뜬 것 같은데. 언니 혼자서 이렇게 계세요? 혼자? 왜? 바보라. 뭐가 바보예요? 자제분들은 맨날 몇 년 두셨어요? 너? 너? 너. 아, 자제분들 안 계세요? 없어. 할아버지 뭐에 살다 10년, 12년 됐나, 올해? 12년 되셨구나, 돌아가신 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집에 가면 이렇게 잔치 때 이렇게 찍으신 사진들이나 이런 게 다들 걸려있거든요. 가족 사진이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없이 나가 이제 내가 죽을 때 죽을 때 가져갈 거 영진 사진 그거 하나 찍어다 놓고 배웠어. 내가 혼자 살다 죽으면 누가 그거 찍냐. 그래서 내가 하나 수의 옷도 해놓고 이거 사진을 찍어. 아이고. 언제 제일 외로우세요? 자손들 와가지고 먹일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부럽고 명절 때 혼자 보내세요. 그렇지. 제일 외로운 거는 아플 때가 제일 외로워. 괜찮으실 때? 이 대수실을 두 번씩이나 했어도 어느 동기간이 하나 와서 못 뛰다보나 뭐 자식이 있어 와 뛰다보나 저 병원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 저 행진에 건네가다가 이 다리가 마비가 와서 주저앉았었어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하얀 자가용이 오더니 저놈 늙으니까 뒤질라고 환장했다 우리야. 그러길래 내가 이게 다리가 아파서 어디 가도 못하니까 일로 가려면 가고 일로 가려면 가라. 이 네 다리로다가 이렇게 다리를 끌고 병원에 뛰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리로 못 쓰니까 이래 가지고 병원을 기들어 가니까 입원실에 갔다가 눕혀놓고 대수실을 하는데 여 등어리 등어리 여기서 이만집게 그래 가지고서는 뭐야 병원에서 이제 뭐 돈 낼 사람이 하나 있어 천사백이 나왔던가 복사하시죠. 그럴 때 많이 하셨다. 아니 그 많은 큰 돈을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나 몸 성일 때 저 공장에 대해 냉이민 벌고 그저 뭐 이리저리 냉이민 조금 많았던 거. 그걸 다? 네, 그거 다 내신 거예요? 노후 대책 조금 해놓은 거 훌륭한 거지. 그럼 지금 혹시라도 편찮으시면은 정말 큰 일인데요, 진짜 지금. 그럼 어떻게? 아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살았던 게까. 혼자 적적하실 때는 또 밤에 혼자 울기도 하시고. 울기만이야? 어떨 땐 두 다리 뻗고 앉아 이 지랄하고 앉아 울다가 영감택이 욕을 막 해다가 18놈의 영감 왜 뒤졌느냐고. 그래요, 한 번씩은 그런 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속에 있는 게 화가 가죠. 그러면은 우리 저 오늘 현영 씨 연락처나 주고 갈 테니까 적적하실 때 적적하실 때 현영 씨가 전화 한 번씩 해줘요. 전화 한 번씩 해주시고 어째 나고 찌찌 먹고 가. 찌찌 먹고 가요. 찌찌 먹고 가. 그래. 세 번째 장 보시면은 이게 저 맨 위에 게 딸이라고 적어놓을게요. 딸. 작은 아들, 작은 조그만 김재동 씨 있잖아요. 작은 아들. 그리고 저희 나는 사위라고 적으세요. 사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딸들 기념으로 어머님께 한방 웃음 한번 선사해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머니 우리 저기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웃으시면서 우리 살짝 기념 촬영 한번 해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안녕하세요. 따라돌 봐. 따라돌. 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유. 아유.
돼요. 좀 내려드릴게. 턱을 이렇게 번쩍 들어보세요. 사위가 먼저 집에 있네.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사위가 안 보여서 깜짝 놀랐죠? 어, 우리 사위 뭐 진짜 꾸미냐. 아, 어머님이 벌써 숫자 꾸미는 거 약간 눈치채셨네.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그동안 너무 적적해 보이고 좀 방이 텅 빈 거 같아서 제가 약간 뭐 좀 수작 좀 꾸며봤어요. 네, 우리 사위가 살짝 했어요. 어머니 보고 기분 좋으시면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자! 자, 들어가십니다! 아이고! 야 예쁘네. 야 예쁘다. 가족 사진 한 장 없던 할머니의 쓸쓸한 방. 그 방이 새로 생긴 가족들과의 즐거운 한때로 가득한 정겨운 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 좋다. 어서 오세요. 춤이 나오시네, 춤이 나오셔. 여기서 그치면은 마사이가 아니죠. 그래요, 그래요. 아니 누구 남편이야. 어머니, 네. 어머니 그동안 환갑잔치나 지순잔치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직. 오늘 그렇죠? 어머니 소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눈꺼불 건너 이벤트 도우미들 네. 나와주세요. 어머니 앉으시고. 네. 어머니 여기 앉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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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최순자 앉으세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네, 웃으시다가 왜 갑자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그래요. 우리 이거 하는 것도 사진 찍어주세요. 그래요. 아 찍자. 우리 찍자. 아유 어머니. 아유 오시면 안 돼. 왜 좋은 날 왜 오셔. 너무 좋아했어. 이야 좋다. 아유 우리 어머니 이제 30이시네. 네. 노래 불러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장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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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기 저 뒤에 양반들 와 일로 욕을 한마디 해야 돼? 한마디 하세요! 야 이놈들아 여와 이거 다 먹고 가! 다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잘 내볼까? 100